한의학에서 보면은 남성은 16세부터 또 여성은 14세부터 사실은 이제 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해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다양한 변화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여성들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변화가 이제 생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4세 전후로 초경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리라 하면은 대다수 여성들이 사실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또 이제 초경을 앞둔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이 생리라는 그 부분들이 우리 여성에게 있어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한 70% 정도가 이제 생리통을 또 겪게 되거든요. 그리고 생리 전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겪기 때문에 이러한 생리통이나 생리 전 증후군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미리 생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선을 갖거나 또는 고통스럽다 생각을 하거나 막연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생리라는 과정은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자궁의 어혈과 노폐물들을 배출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여성의 어떤 피부라든지 또는 어떤 미용이라든지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남성들보다 우리 여성들이 수명이 긴 이유도 생리를 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몸에 노폐물들을 생리로 배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피를 또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남성보다 사실 활성화되어 있다는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그만큼 우리 여성들이 건강한 생리를 배출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오히려 건강에 또 사실 유익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학생들과 이제 초경을 앞둔 우리 어머님들, 그러니까 여성에 있어서 건강한 생리 배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리를 건강하게 배출하는데 중요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생리 전과 생리 중에는 가능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자궁과 난소가 위치한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면 생리열의 원활한 배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리 중에 특히 사실 찬 음료라든지 아이스크림 이런 차가운 것을 드시거나 또는 치킨이라든지 뭐 삼겹살과 같은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피가 탁해지면서 어혈이 형성이 되고요. 생리열이 깨끗하게 배출되는 걸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생리 중에는 이제 차지 않게 또는 따뜻하고 담백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여성들 건강과 생리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규칙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수면 이런 과정들은 사실 호르몬의 안정을 통해서 건강한 생리와 또는 자궁과 난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패턴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루에 3, 40분 정도 가볍게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해주시는 것은요. 혈액순환에도 좋지만 사실 스트레스를 푸는 데도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은 우리 자궁질환을 예방하고 이제 건강한 생리를 배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 이제 학업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인 운동도 일주일에 3, 4일 정도 꾸준하게 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초경이 시작되고 나면 한 2, 3년 정도는 자궁하고 난소가 그 성장을 해 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사실은 통증도 있을 수가 있고 생리도 좀 불규칙할 수는 있어요. 물론 뭐 통증이 심해서 생활이 안 될 정도다라고 하면 이제 진통제를 복용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게 매달 반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다수는 약간씩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몸을 좀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고 조금 무리하지 않고 조금 쉬면서 생리 기간 동안에 안정을 취하면서 보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한두 알 정도 진통제를 먹고 초기에는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생리통 때문에 매번 진통제를 먹어야 되거나 그 진통제를 먹는 어떤 그 횟수가 두세 달 이상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 외에도 통증의 원인을 찾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이라든지 어떤 뭐 산부인과 진료를 좀 받아보시면 좋고요. 저희 한의학에서는 특히 생리통의 원인 중에서 평소에 아이들이 몸이 좀 차지 않았는지 또는 성격이 예민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생리통의 중요한 원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발견이 되면 사실 적극적으로 개선을 통해서 진통제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생리를 잘 배출할 수 있도록 치료로서 이제 도움을 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